80년도 세계보금화 대성회가 서울 여의도 5.16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오늘의 민족보금화는 내일의 세계보금화라는 주제를 갖고 열린 이번 대성회는 전야집회에 이어서 8월 12일에 정식으로 막을 올렸는데 국내외 신도 200여만 명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누리에 전파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예수 한국 총력 전도라는 구호를 내걸고 세계 각국의 기독교 지도자 4천여 명과 국내 교계 지도자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참여한 이번 대성회 기간에는 목회자 세미나와 국제부녀수련회, 신학 핵심 문제 강의, 대학생 수련회 등 각종 행사가 함께 베풀어졌습니다.